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즘 핑크벨이에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제가 요새 여름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몸에서 육수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외대에 할머니 보쌈이라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가는 보쌈집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머니 들어가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할머니 보쌈이나 할머니 삼겹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중에 오늘은 할머니 보쌈 제가 알아보니까 정식 메뉴가 그냥 9,500원짜리 있고 1,5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게 크게 푸짐하게 가족 단위로 먹는 거는 34,000원, 37,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은 보통 약간씩 17,000원씩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맛이 괜찮고 여기 푸짐하게 나온다 그러고 다른 데 비해서 요새 막 보쌈 대짜 먹으려면 보통 한 5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한 35,000원대에 자, 공깃밥 별도 추가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서 제가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 방송을 찍어드릴 거 아니에요? 일단 가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옛날 할머니 보쌈집에 지금 보쌈을 먹으러 왔어요. 요새 하도 체력이 떨어지고, 요새, 제가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을 많이 타다 보니까, 맨날 정크식품을 먹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자, 제가 오늘 옛날 할머니 보쌈 외대에서 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보쌈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김치보쌈이거든요? 자, 김치보쌈 32,000원에 공깃밥은 1,000원씩 추가로 하고요. 자, 요게 지금 김치가 나오면 32,000원이고요. 요게 무가 나오고 싸먹는 배추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35,000원이에요. 자, 여기는 가장 많이 학생들이 먹는 거는 자, 보쌈 정식 9,500원짜리를 먹는데 저는 이제 가족이 같이 왔기 때문에 자, 보쌈, 김치 보쌈 대짜 32,000원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는 기본 세팅을 제가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김치가 나오고요. 보쌈 양도 적지 않아요. 요즘 보쌈 먹으려고 보면 보통 대짜 하나 먹으려면 보통 5만원 이상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2,000원이면 가성비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된장찌개가 딸려 나오니까 된장찌개도 바로 바글바글 끓여갖고 나오니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자, 국물 좀 먹어볼게요. 자, 지금 바로바로 끓여주셔가지고 사실 뭐 크게 든 건 없어요. 두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두부 하나. 자, 두부 제가 보니까 딱 두 덩어리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된장이 파시는 된장이 아니라 직접 담그시는 된장인가 봐요. 국물이 되게 맑은데, 생각보다 속이 굉장히 편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렁이 같은 그런 국물을 낸 것 같아요. 국물이 그냥 물맛이 아니에요. 깨끗한 맛이에요. 깔끔한 맛, 짭짤한 맛.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추 한번 싸서 보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름에는 제가 보쌈을 가끔 먹어요. 왜냐면 이 보쌈이 요게 이제 김치랑 딱 먹으면 여름에 그냥 밥도둑이잖아요. 딱 싸서 자, 이렇게 요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싸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별로 제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 자, 따봉! 제가 다른 데서 보쌈을 먹어보면요 항상 보면 밥을 좀 안 좋은 거 쌀을 안 좋은 거 주신 데가 많으세요. 근데 밥 보세요, 여러분. 밥이 훈밀쌀이고요. 밥이 굉장히 찰져 있어가지고 진짜 집에서 압력밥을 해먹는 듯한 그런 맛이에요. 밥이 밥맛 자체가 좀 쌀을 좋은 거 쓰시나 봐요. 맛이 괜찮고 자다가 그냥 김치랑만 먹어도 그냥 쑥스러운 맛이 나요. 어이구,
그 김치 자체가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자, 진짜 김치가 칼칼한 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요. 그리고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색깔 보시죠. 생각보다 아주 맵지 않고요. 속이 굉장히 고춧가루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고춧가루가 매운맛보다 단맛이 나요, 김치가. 자, 제가 가끔씩 해요. 가끔 요새 보쌈이 비싸가지고 먹고 싶어서 못 먹는 데가 많잖아요, 요새. 옛날 보쌈 뭐 혼자서 드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몇만원짜리. 자, 근데 요거, 자, 보쌈에서 새우젓에 토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어이구, 떨어졌네. 새우젓을 한번 넣고, 자, 여기 이제 마늘을 한번 딱 넣어서, 자, 이렇게 세팅하고 마지막에 보쌈 김치. 여기 지금 보니까 김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단무지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저는 김치 보쌈 38,000원 시켰는데, 전구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자,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먹어야 어디 가서 촬영도 가능하죠. 따봉! 자, 지금 여러분의 요즘 팅크벨이 좀 아까 제가 옛날 할머니 보쌈 제가 가서 먹고 제가 후식으로 맥도날드 와서 지금 감자튀김하고 콜라젠 마시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여름에 하도 덥다 보니까 몸에서 육수가 빠져나가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럴 때쯤에 한번 그동안 정크푸드 이런 거 말고요. 건강 웰빙을 생각하신다면 자, 요즘에 개그맨이 옛날에 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끔씩 이런 웰빙 제품, 특히 보쌈 같은 게 여름 좋잖아요. 삶아서 드시는 거고 몸에도 좋고요.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제가 먹은 거는요, 김치 보쌈 32,000원에 공깃밥 3개 추가해서 35,000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는 1인당 하나씩 나오게 되고요. 자, 일단 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압력밥솥에 한 것처럼 굉장히 찰진 맛이고 부모님이 집에서 직접 해주시는 그런 건강한 맛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쌈도 잡내 거의 안 나고 살 부위도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김치가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맛이 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된장찌개도 보니까 된장도 이게 시판 제품 된장이 아니라 직접 된장을 담그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국물처럼 찌개처럼 느껴지는데 먹어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먹은 다음에도 뭐 몸에 이렇게 입에 남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자, 오늘 제가 여름에 더운 삼복달이 지나서 한여름에 제가 외대 걸어서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와서 제가 옛날 할머니 보쌈 와서 먹었는데요. 이 집은 매주 수요일 날 쉬는 날이고요.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한 주말까지 전부 영업을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한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쪽 들리실 일 있으면 꼭 들리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한데 이 더운 여름에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요즘 핑크벨은 앞으로도 또 다른 곳에서 가방도 마치고 여러분들 또 만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